자, 그럼 이쯤에서 네. 저희가 슈 씨 집에 고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슈 가족의 고민 공개해 주세요. 네. 밖에서는 젠틀맨, 집에서는 고집쟁이로 변하는 임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이게 뭐야? 임유 부모님이 고집쟁이를 돌변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밖에 나갈 때 나갈 그 때 항상 그 고집이 피는구나. 있어요. 아. 그래서 그 장난감이 저희 집 굉장히 많거든요. 오. 얘가 꼭 나갈 때쯤 뭐 꼭 항상 들고 가요. 그게 없으면 안 나가는구나. 난리다. 아. 아, 자기가 가지고 나가야 되는 네. 아하. 그게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그때 소아과를 갔거든요. 근데 소아과에서 그걸 놔두고 왔어요. 유치원 앞에 가니까 그게 없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착이 있구나. 네, 자기가 꼭 해야 된다는 그 욕망이 굉장히 커요. 지금도 이 장난감 없으면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이거 지금 이 장난감 아까부터 계속 로봇으로 했다가 차로 했다가 네. 임유야, 지금 차로의 로봇으로의 변신 뭐로 하는 거예요? 차로. 그래요. 슈 씨, 네? 이 고집 센 거는 아빠 닮았어요? 엄마 닮았어요? 글쎄요. 아빠 닮지 않았을까? 뭐든지 안 좋은 걸 다 아빠한테 근데 밖에 나와서는 젠틀맨이 돼요? 교육 잘 받은 아이잖아요. 밖에 나와서는? 쿨하게. 임유야, 변신을 해야 돼? 이모, 물 하나만 갖다 줘. 이모, 물 하나만 갖다 주려. 이모, 물 하나만 갖다 줄래요? 이모, 물 하나만 갖다 줄래요? 젠틀해. 이런 모습 아니에요? 이야, 박수. 유야, 이거 이모 주는 거야? 고맙습니다. 이모, 고맙습니다. 진짜 젠틀하다. 임무 완수, 임무 완수. 지금 마치 못 풀고 보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약간 뒷모습이 귀신의 집에서 나가는 듯. 그렇죠. 가까이 봐서 많이 놀랬어요. 애도 힘들었지 뭐. 아니, 현정수 씨, 채연이 키울 때 그런 거 없었어요? 뭔가 이렇게 애가 이렇게 고집세다든가 뭐. 이 아이 또한 밖에 나가면 이 땡깡 부릴 때 거의 이렇게 뒤집어져요. 저는 거북이 등이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딱 뒤집어져요.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어렸잖아요. 제가 21살 결혼하고 24살 났다 보니까 저도 어려서 저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뭐 해줄까 뭐 해줄까 하면서 제가 그렇게 10년을 키운 거예요. 첫째 낳고 그다음에 쌍둥이 낳아서 졸지 셋이 된 거죠. 얘도 어린데. 힘들죠? 아유, 말도 못하죠. 그죠? 정말 정신없이 정신력으로 계속 이렇게 버티고 물론 당연히 재밌고 즐겁죠. 근데 정말 하루가 딱 끝나고 애들 딱 재우고 그 화장실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제 모습이 비치잖아요. 그러면 정말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그럴 땐 그렇긴 한데 지금은 저희 남편도 많이 도와주려고 하고 그때 이제 해외에 있어가지고 힘들었죠. 못 도와줘가지고 사실 제가 이제 너무 힘들어하니까 본인이 자기 하는 거 다 접고 왔거든요. 그래서 요즘엔 조금 자유를 갖고 잘했어요. 그래야지 집에서도 잘하는 거. 그럼요. 네. 제가 보니까 쌍둥이 엄마들이 제일 하고 싶은 거는 여행이에요. 맞아, 혼자. 혼자 여행. 맞아, 혼자 여행. 애들 말고 그냥 혼자 오빠 떠나는. 오빠 보내주세요. 나들한테 보내달라, 진짜 나한테 보내달라고. 자기보다 빠르다. 나도 가고 싶어. 나도 한 번도 못 갔어요. 아니, 나도 못 갔다니까? 아, 근데. 둘째, 셋째는 원래 계획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원래 둘째는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쌍둥이 좀 몰랐던 거네. 둘째는 계획이 있었는데 셋째까지 나온 거네요. 아, 근데 정말 슈 씨가 대견한 게 넷째를 생각해서 내가. 이야. 아, 애들은 정말 한없이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정말 요만했을 때가 있었는데 이런 아기를 또 보고 싶더라고요. 멋지다. 멋있다. 한 다섯 나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하나 더 낳았을 때 쌍둥이면 어떡할 거냐. 근데 쌍둥이 또 키워야죠. 진짜 내가 방 한 칸에 있더라도 키워야죠. 아니, 축구 선수 누구예요? 이동 씨. 네 쌍둥이인가? 네 쌍둥이. 그러니까 아니, 두 쌍둥이라서 둘. 딸만 넷. 둘 낳고 또 쌍둥이 난 거잖아요. 더블이야? 네, 더블. 근데요, 진짜 정신없는 하루인데요. 정말 내가 엄마라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진짜 위대한 생각이 굉장히 진짜 애국자야, 애국자야. 네 다음에 커서 유가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유? 유? 유가 말해봐. 유는 이 다음에 뭐가 되고 싶어요? 유를, 제가 또 애를 참 잘 봅니다. 형 울리지 마. 안 울려. 유, 유.
유, 유, 한시에 재미있게 해줄게. 아이고, 유. 아유, 유. 콧물이다. 오. 오. 갑자기 친하지. 어, 재밌지? 어, 재밌지? 재밌어, 재밌어. 그래. 재밌어. 애가 싫어하는데요, 굉장히. 하지마세요, 아까. 아, 미안해요. 또 미안해. 굉장히 요정인데 아이를 잘 키우는 요정이셨네. 그러니까 네. 아 정말 대견해요 정말. 실적인 네. 네.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